둘, 셋.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예, 디스토션 팩토리. 이것도 디지텍입니다. 저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금 디지텍을 하고 있는데, 아, 역시 디지텍 하면 떠오르는 건 무게감이에요. 굉장히 무겁네요.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짠. 오, 유두 프리즘 카드 같은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 모델이었던 우리 코러스 팩토리도 이 외관이었죠. 똑같아요, 외관이. 뭐 이렇게 코러스나 디스토션이나 똑같이 외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이름 아니면은 또 얼핏 보면 구별하기 힘든 그런 외관이죠. 근데 그냥 이런 외관으로 좀 밀고 붙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네요. 모두도 이 모델의 디스토션 모델도 지금 7가지예요. 그 전에 코러스랑 똑같은 그런 스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원투인데 원은 앰프고 투는 믹서. 이거는 좋은 것 같네요. 자, 무게 이것도 엄청 무거워요. 700g. 네. 그렇죠. 반올림하면 거의 1kg 상당의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야, 이거 무겁다. 근데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브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자, 디지텍 그 팩토리 시리즈라고 하면 될까요? 네. 디스토션 네. 팩토리입니다. 네. 아, 이거네. 디스토션 공장. 디스토션 팩토리 7. 네. 세븐은 모드가 7가지라서 이렇게 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아까 코러스 모드도 네, CF7이었어요. CF7이었고요. 얘도 그 코러스 팩토리랑 똑같이 지금 이 프리즘 같은 똑같 디자인 똑같아요. 네, 완전 똑같아요. 노브까지도. 그런데 이제 아웃풋은 이제 그게 스테레오였다면 여기는 앰프 앰프랑 믹서. 믹서. 믹서로 할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스테레오가 있네요. 무대에서 그냥 믹서 다이렉트로 꽂으면 그렇죠, 되겠구나. 그렇죠. 그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보통 그거 없으면 소리가 안 나요. 믹서에 소리가 안 들어와. 맞아. 가끔 어떤 공연 행사나 이런 데갈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무것도 앰프가 없는데 기타를 칠한 때가 있잖아요. 예. 네, 그때 그냥 믹서. 막 뭐. POD 가지고 다니시면 아, 그. 솔직히 괜찮긴 한데, POD 없고 그냥 페달만 있으면 뭐 어떡해. 어디로 뭐. 이런 기능 없으면 난감하죠. 네. 얘는요, 얘도 나온 지가 2011년도에 나왔는데요. 어우, 꽤 됐네요, 그럼 이거. 네, 그래서 이것도 원래 25만 원대였어요. 23만 7천원이었는데, 우와. 완전 기분 좋은 가격으로 해서 8만 7,800원. 괜찮네요. 네. 그냥 뭐, 디스토션 하나 가지고, 나 갖고 있고 네.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10만 원안 되니까, 아, 그렇죠. 네. 하나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모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모드를 여기에 7가지 모드를 탑재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바네즈의 튜브 스크리머랑 1번이. TS9이죠. 예. 자, 한번.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예, 좋았고요. 이게 튜브 스크리머인가 본데. 예. 그리고 빅머프 소리도 있고요. 한번 예. 찾아보는 것도, 우선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빅머프, 그리고 렛, 레트 그리고 메탈 존 메탈존 등등 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 DOD 오버드라이브 프리앰프 250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다. 다양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에서부터 하이게인 그런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노브 보시면요. 레벨, 그리고 여기 뭐 미드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이게 로우, 미드, 하이 EQ가 뒤에 숨어 있고요. 예, 또 여기 다운 쪽에 있고요. 이 위에는요, 레벨이고요. 얘는 미드 미드 프리퀀시. 컷이 예, 그리고 여기는 게인. 예, 네. 그래서 게인 양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거 재밌네요. 미드 프리퀀시는 미드를 요 정도에 넣으면 미드를 하이를 높인다. 미드를 깎는다. 이러면 깎이고요. 오, 재밌네요, 이거. 네. 이 밑에 있는 거는 EQ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타를 바꿔서 마샬에다가 한번 올려볼까요? 볼까요?
무시무시하게. 험버커 픽업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예. 머시얼 가보겠습니다. 변하다 보니까 일부러 있잖아요. 뭔가 어두운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확확 변하네요. 네. 어우 재밌다 이거. 그리고 옛날 그 정말 7080의 그 사운드들 그때도 나오고 그때 디스토션 사운드가 참 그 생각 잘했네요. 이거 이때 이 시점에 이제 2011년도에 얘가 출시가 되었으니까 2010년도 초반에 되게 많이 팔렸을 것 같긴 해요. 아 유명하죠 X 시리즈 유명하죠. 그러니까. X 시리즈 되게 좋네요. 어 좋다. 네네. 우선은 골랐을 수 있는 디스토션의 그런 색깔 때문에 좀 더 구미가 당기는 진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텍 그 코러스는 좀 비슷비슷한데 7가지 모드가 이건 7가지 확실히 다른 디스토션 페달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그래도 그러니까 곡의 성향이 꼭 뭐 요즘에는 우리 곡은 우린 이것만 해야 되라는 고집하는 그런 것들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가지 곡의 색깔에 맞춰서 여러 간단하게. 가지 좀 사운드를 바꿔가면서 디스토션 메인 디스토션 사운드를 바꿔가면서 사용하면은 되게 재밌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이거 3 밴드 이퀄라이저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이거 뒤에 숨어 있는 거. 근데 있잖아 하나 문제점 뭔지 알아요? 네. 요즘 이렇게 상하로 나와 있는 노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이제 맞춰놓고 이제 좀 오래 쓰는 거죠, 뭐. 뭐 저야 뭐 아니다, 뭐 안 힘들겠네요. 괜찮겠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절했잖아요.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했거든요. 네. 바보같이. 네, 그렇게 하면 편한 거. 편한데. 죄송합니다. 저 사운드는 이 정도고요. 안에 배터리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여시는 거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안에 있는 배터리를 어떻게 여는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이요. 버튼이 있는데 뭐 양옆에 다 있어요. 예, 눌려지지가 않아요, 잘. 손으로. 이게 너무 얕아 갖고. 예, 그래서 잭을 뽑으셔 갖고 잭 끝으로 딱 누르시면 탁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 잘 만들었죠? 이거는 진짜 특허 냈을 거예요, 아마 얘네들.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 스프링에 걸리고.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려가지고. 그 밑에 계속 돌려가지고 뭐 얼마큼 돌려가지고. 그것도 고무 다 박살 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막 나중에 안 열리고 막 아니면 나사가 나중에 껴가지고 안 돌아가. 뭐 그럴 때도 있고 한데 얘네. 덮으실 때는 그냥 바로 딱딱 덮으시면 덮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잭으로 누르시고 누르고 빼고 빠지고 하고. 다시. 왜 이것만 했을 때 불이 안 들어오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풋을 꽂아야 파워 온이 됩니다. 네, 배터리는. 네. 제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배터리 교환 방법 알아보셨고요. 자, 여러 가지 사운드가 내장되어 있는 뭐 이런 거 디스토션에서는 그렇게 흔한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디스토션 사운드는 하나의 디스토션 사운드를 우리가 EQ 조절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노브를 가지고 내 원 사운드를 조절하는 데에 중점을 둔 이펙터가 많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에 다양한 디스토션이 들어있고 다양한 드라이브가 들어있는 거는 그렇게 흔하진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거에 좀 중점을 맞추고 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색 같은 거 내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저 시청자 한줄평 드릴게요.
폭스기 팩터에서 큐 부스트 했었어요. 여기에서 네, 우선 윈스턴 저줄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감은 좋은데 양 조절만 가능했더라면 이라고. 네, 그게 좀 아쉽죠. 네, 직관적으로 그냥 한 줄평 써주셨네요. 오랜만에 선물 드릴게요. 윈스턴 저줄님. 네. 네. 한 줄평 주시죠. 네. 무지개 디스토션. 오이씨, 나랑 똑같은 단어를 선택하셨어. 나무로 만들어진 무지개 다리. 좋네요. 네. 무지개 다리인데 좀 좀 낡았어. 낡았어. 좀 사운드도 네, 좀 그렇고. 네. 하지만 거기에서도 색깔별로 다양한 뭐 그런 개성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색깔은 7가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올드한 레리칸 뭐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입맛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 줄 점수 줄까? 몇 점 줄까 이거? 이게 아까 8만 얼마였죠? 예. 가격도 싸고 그래도 이거 개성도 있고 네. 뭐 열심히 만든 것 같아요. 네. 자, 몇 대 몇? 7.5? 8.5? 네, 7.5. 좋네요. 자, 이 정도 디스토션을 가지고 있으면 아 가격이 좀 싸니까. 많이 싸니까 네.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 좀 범용성 넓게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세일 안 했으면 7점입니다. 7점. 아, 그렇죠. 세일 안 했으면 23만 한... 얼마였어. 그렇죠. 네. 와우.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 기회. 네. 세일 안 했으면 7점입니다. 네. 아, 네.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네. 가져갔네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러면 더 멋진 기회와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